뉴욕 수정교회는 제12회 미션 콘서트를 6월 11일 주일에 열었습니다. 수정교회는 단기 선교를 앞두고 미션 콘서트, 바자회 등을 통해 단기 선교를 지원하고 체질화합니다. 수정교회는 지난 6월 3일에 열린 전교인 선교바자회를 통해 1만 7천 달러를 모금했고, 이번 미션 콘서트 수익금과 함께 전액 데이튼 난민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뉴욕 수정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하지만 특히 9년 전에 시작한 오하이오주 데이튼 지역 난민 선교는 다른 한인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선교센터도 봉헌했습니다. 올해도 6월 24일부터 여름 단기 선교팀이 데이튼에 가서 어린이 여름 캠프와 가정 방문 사역을 통해 난민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미션 콘서트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연합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영어 회중과 중국어 회중도 참가했습니다. 연합 찬양만 아니라 트리오, 듀엣, 솔로도 찬양했습니다. 콘서트를 마무리하며 황영석 목사의 인도로 데이튼 난민 선교를 위한 합심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데이튼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데이튼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황영석 목사의 축도로 미션 콘서트를 마쳤습니다.